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햄요리 레시피 6가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요리할 때 사용할 햄으로 튤립햄을 가져와 봤어요. 다른 햄보다 고기 함량이 많아 식감이 좋고 요리 재료로 쓰면 맛있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부대찌개 식당들은 이 튤립햄을 사용합니다. 덴마크 왕실에서 지정한 튤립사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 직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 축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었고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에서도 자유롭다고 해요.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 통조림이 가볍고 오픈할 때 안전하고 쉽습니다. 식감이 스팸보다는 조금 더 씹는 맛이 있어 요리 재료로 썼을 때 조금 더 고기 질감을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팔고 있는 숯불갈비 맛은 불맛이 나서 볶음밥으로 해먹으면 맛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요리는 햄 필라프인데요. 볶음밥과는 또 다른 고들고들한 밥과 야채들이 잘 어울려요. 식용유와 버터를 녹이고 다진 양파를 볶다가 투명해지면 1시간 동안 불린 쌀을 넣어주고 또 볶다가 쌀이 투명해지기 시작할 때 닭 육수를 조금씩 나누어 부어주며 쌀에 육수가 흡수되듯이 저어줍니다. 쌀이 어느 정도 익으면 햄을 볶다, 햄이 어느 정도 익으면 파프리카와 피망을 넣고 마저 볶아줍니다. 마지막에 데리야끼 소스와 굴소스를 한 숟갈씩 넣어 마무리합니다. 그릇에 요리를 올리고 마요네즈를 뿌리고 계란 후라이를 올리면 완성이에요. 이건 그냥 시도해본 건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른 햄보다 식감이 있고 숯불갈비 맛에 배인 양념 덕분에 불판에 볶은 듯한 맛이 나고 파프리카와도 은근 잘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은 햄 마요 덮밥인데요. 햄 마요에도 튤립햄을 쓰면 맛있었습니다. 계란물을 팬에 풀어 스크램블에그 만들듯 저으며 익혀준 후 햄은 깍둑 썰어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갈색빛 돌기 전까지 익혀준 후 데리야끼 소스와 올리고당, 맛술을 넣어줍니다. 양파에 소스가 배이도록 마저 볶아주고 밥에 이 3가지를 하나씩 올려주고 김가루를 위에 뿌려준 후 마요네즈를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리예요. 너무 맛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햄치즈 오믈렛인데요. 버터와 기름에 양파를 볶다가 갈색빛이 돌기 시작하면 깍둑썰기한 튤립햄을 넣고 마저 볶다가 케찹을 한 숟갈 정도 넣어 양념이 배이면 다른 그릇에 덜어줍니다. 체에 한번 걸은 계란을 팬에 넣어 휘휘 저어주다가 반쯤 익었을 때 방금 만든 햄 양파와 치즈를 가운데 얹어주고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오믈렛이 됩니다. 양파를 바짝 익혀 햄과 치즈와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 어, 똑같아. 맛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라면인데 여기에 튤립햄과 계란을 반숙 정도로만 익혀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물에 김치와 김치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한 소끔 끓어오르면 라면 스프 반과 건더기를 넣고 라면사리와 튤립햄, 파, 그리고 계란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간단 부대찌개 같으면서도 햄에 있는 간이 국물에 들어 육수 같은 느낌도 나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완전 맛있어요. 그 다음은 볶음밥인데요. 식용유와 버터를 녹인 후 양파, 감자, 햄, 피망, 그리고 자투리 야채들을 순서대로 넣어 볶아줍니다. 어떤 야채를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감자와 피망은 꼭 넣어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밥과 소금, 후추만 넣어 마저 볶아 마무리합니다. 감자와 피망, 그리고 햄이 은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으로 볶음밥 해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맛있네. 그래도 역시 햄은 부대찌개 같아요. 전골냄비에 간 돼지고기와 양파, 떡, 홍합, 대파, 소세지, 베이크드빈, 김치, 그리고 튤립햄을 넣고 다시마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두부를 넣고 양념을 넣어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라면 사리를 넣어주면 완전 맛있는 부대찌개가 완성됩니다. 부대찌개 집들은 다 이 튤립햄을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식감이 다른 햄보다 좋고 고기 함량이 많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